그럴 때 없었어. 여기서 뭐 지금 우리 무조건 대사 아니냐? 진짜 뭐 있는 것 같아. 죽어 내려왔는데 또 2층이야. 야, 우리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 그 안에서 뭔 일이 있었길래 그 난리를 핀 건지. 좀만 기다리죠. 귀문 너머로 가서 그것들 재령하고 엄니 한 프로딜을 넘게. 따라와라 사바. 불 걸어오면서 봤을 때 여기 길이 있었는데 여기. 오늘도 여기 같이 있구나. 그 낙서했던 것처럼. 그러게 내가 진작에 나가자고 했잖아.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여기는 어떻게 들어왔어? 아저씨 사람이죠. 제발 내 친구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 네? 찾긴 뭘 찾아? 그것 나한테 끌려가서 어차피 뒤졌어. 그것도 누라냐? 아, 원재! 야, 이 원재! 거기 있구나. 귀문은 의문의 죽음이 연쇄적으로 벌어지는 폐쇄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쫓아가는 구조의 영화입니다. 한 장소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문을 열지 말았어야 한다. 내가 조금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서도진이라는 심령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물이고 많은 원원들을 만나봤던 직업이기 때문에 긴장해야 되는 장면에서 좀 태연한. 도진이란 인물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돌아볼 때 훅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빨리 오겠죠. 굉장히 연기에 대한 열정이 높고 디테일이 살아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같이 가서 오늘 못 들었냐? 바디가 애냐? 혜영이라는 캐릭터는 정신력, 추진력, 리더십이 강한 친구고요. 너 돌아서 없어서 취업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래도. 태훈이란 아이는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이 장소에 오게 돼요. 불길한 그런 일이 있을 때 방어 기제가 발동해서 피하려고 하는. 원재라는 역할은 장난기도 되게 많고 또 호기심도 많고 그만큼 겁도 많아서 주변 상황에도 좀 잘 휩쓸리는. 세 배우 모두 아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정말 잘하는구나, 서로의 케미가 맞으니까 너무나 수월하게 현장 진행이 되었습니다. 컷할게요. 촬영한 공간 자체가 실제로도 굉장히 무서웠었습니다. 폐건물로서 방치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벽지라든가 서늘하게 피어있는 곰팡이 같은 생활감을 리얼리티 있게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어둠이 주는 공포가 가장 극대화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어두운 로우 콘트라스트 기호로 촬영을 했었고 오진의 시점에서는 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는 핸드헬드를 갖다 그러면 삼총사의 시점에서는 굉장히 스피디하게 다른 느낌으로 촬영을 했었습니다. 우리 영화의 중요한 요소는 사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적재적소에 기괴하고 재밌게 집어넣느냐, 거기서 느껴지는 심리적인 압박과 공포. 스크린X나 4DX 같은 경우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한국 영화 산업에서의 새로운 틀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귀문은 최초로 스크린X로 처음부터 기획되고 촬영된 처음 시도하는 모든 기술들이 집약체되어 있는 그런 영화다. 몬스로 8K라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촬영을 했고 스크린X의 양 윙과 센터 화면을 동시에 촬영을 해야 됐기 때문에 화면의 심도를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살짝 보여주셨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막
사방에서 뭔가가 튀어나오고 주인공과 같이 현장에서 움직이는 듯한 착각들, 공포의 현장을 탈출하는 방법은 영화가 끝나고 극장을 나가는 그 순간이 될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시도로 만들어진 영화가 해외 관객들, 그리고 국내 관객들에게 어떻게 보여질지 내가 굉장히 큰 게 사실이고요. 관객과 함께 달려나가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스크린 X 극장에서 저희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새로운 공포 영화가 탄생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서웠어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리도 못 지를 만큼. 특전사 아니었으면은 벌써 기절했습니다. 찐입니다. 찐 리액션이고. 파이팅! 공포영화도 사실 무서워하는 편은 아니에요. 잘 안 놀래고 소리를 지르거나 깜짝 놀라거나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옆에서 계속 이제 화면이 나오니까 볼 수 있는 시야도 넓어지고 영화의 밀폐된 느낌을 좀 더 생생하게 받을 수 있었고 실제로 제가 그 현장에 있는 배우들과 함께 그 안에 영화 안에서 경험하는 듯한 발을 이렇게 와 그거 진짜 무서웠습니다. 뒤에서 장면이 있는데 재밌었습니다. 눈으로만 보다가 진동이라든지 뭐 촉감이라든지 또 바람이라든지 오감을 다 자극하다 보니까 공포감이 진짜 한 10배는 극대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놀이공원에서 진짜 놀이기구 타듯이 본 느낌이었고 오늘 보고 공포영화 자주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오랜만에 공포영화 제대로 나왔다. 이거 안 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손해입니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반전과 스릴 넘치는 귀문을 보러 꼭 오시기 바랍니다. 무더위를 날릴 수 있는 영화로 추천합니다. 올여름 최고의 체험형 공포영화 귀문 극장에서 한번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좀만 기다리셔 엄니. 귀문 너머로 가서 그것들 재령하고 엄니 한 프로들을 넘게. 내부 공사가 진행 중이던 예술원은 건물 벽에서 은닉된 시체가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와, 미쳤다. 너도 빨리 와서 봐봐, 임마. 이거 뒤진다, 진짜. 아이고, 없는 것이 알고 어땠어? 이 글이 우리가 들어도 없었어. 우리도 여기 갇힐 거야. 그 낙지했던 것처럼. 그러게 내가 진작에 나가자고 했잖아. 그땐 들은 척도 안 하다가 왜 이제? 저거 뭐야? 김훈의 스크린X는 도망갈 수 없는 공포다. 출구 없는 공포 4DX 영화다. 안녕하세요. 김훈에서 스크린X 제작을 맡은 오윤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김훈 4DX 메인 PD를 맡은 문교리입니다. 스크린X라고 하면 그 중앙 스크린에서 벗어나서 극장 양쪽 3면이 스크린으로 덮여져 있는 공간에서 영상이 플레이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방감, 몰입감들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CGV가 자체 개발한 저희 플랫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DX 포맷은 환경 효과와 모션 효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영화 장면에 어울리는 효과들을 구성을 해서 오감을 자극해서 체감 몰입형 특별 영화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X로 상영된 모든 호러 영화들은 다 제가 제작을 했는데요. 최초의 국내 영화로는 뭐 장산범이라고 하는 영화도 있었고요.
그리고 곤지암이라고 하는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영화도 있었었고 외화로는 에나벨, 요르나의 저주, E2? 4DX 도입 초기에 제작했던 공포 영화로는 블러디 발렌타인이 있었고요. 최근 관객들에게 반응이 좋았던 공포 영화로는 이 시리즈, 컨저링, 더 넌, 더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했던 공포 영화는 완전 다른 영화였어요. 예전에는 다 후반에 저희가 CG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근데 김은혜 스크넥스는 사실은 CG보다 저희가 현장에서 실제로 찍은 소스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었어요. 100% 전체가 다 스크린엑스로 표현되는 영화이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정말 최고의 스크린엑스의 영화이지 않을까. 폐수련원이라는 공간의 설정에 따라서 그 건물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연출을 하였고요. 작은 소리에도 반응하는 민감함, 그런 섬세함을 환경효과와 모션효과로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서 4DX도 물론 훌륭한 플랫폼인데 공포가 시각적으로 무서움이 없다면 과연 이게 공포일까? 당연히 스크린X로 봐야 되는 거고 공포영화는 4DX는 약간 옆에서 조금 거들어준다. 저는 당연히 4DX가 공포를 느끼는 데 아주 최적합한 포맷이라고 생각합니다. 공포 책을 이렇게 몰입해서 읽다가 갑자기 귀신이 다음 페이지에 나왔어요. 거기서 느껴지는 공포감과 이렇게 책을 읽다가 갑자기 누군가가 어깨를 확 흔들어서 우악 했을 때 느껴지는 공포감이 어떤 게 더 클까요? 굉장히 논리적인데 그쵸? 스크린X랑 같이 보니까 정말 폐쇄적인 공간감이 엄청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약간 좀 쫄리는 느낌이 더 심했었고요. 작업할 때는 못 봤던 그런 귀신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맞아. 그 본편에 귀신이 예를 들어서 세 번 나온다 그러면 스크린X에서는 곱하기 3을 하시면 돼요.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 저는 이제 4DX 기문에 굉장히 놀랐어요. 갑자기 그 영화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뒷다리로 확 치는 듯한 공포가 있는데 그때 정말 실제 쳐요, 4DX가. 그때 너무 깜짝 놀라고 4DX와 스크린X를 같이 보게 되면 더 극강의 공포를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특별관도 추천드립니다. 4DX 스크린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아래 이렇게 저희가 배너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오셔서 보시면은 제대로 즐길 수 있으십니다. 4DX 효과 중에 사이드 에어라고 있는데 이제 양 옆에서 이렇게 바람 효과가 나오는 효과예요. 내부 퀄리티 체크 때 많은 이제 직원분들이 소름 끼쳐 하셨어요. 그게 한 몇 번 정도 나와요? 다 나와가지고 난 진짜 그 효과 너무 소름 끼치더라고요. 진짜 여러분들 정말 4DX로 보실 때 꼭 뒤에 목도리라도 꼭 하고 보시길 제가 추천드립니다.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한번 극장에 와서 한번 더위를 이겨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도 와서 보면 좋을 것 같고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스토리이다 보니까 저는 약간 방탈출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고 싶은데요. 김훈을 통해서 4DX와 함께 공포 탈출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김훈 극장에서 만나요. 스크린X로 만나요. 4DX도요. 와, 미쳤다. 아, 진짜 여기는 사람 몇 명 죽어나가도 모르겠다. 우리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쫄았네, 쫄았어. 관리인 김성구가 가자. 사람들을 때려 죽였다는 3층 복도입니다. 야. 빨리 좀 나가자고! 문이 없다고!